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피라, 안녕하세요. 저는 필립 인테리어 강정일 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현장은 함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함영현대아파트 여기가 36평형이고요. 여기는 특별히 막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포인트를 잡는다든지 뭐 요새 뭐 많이들 선호하시는 뭐 스텝도어라든지 아트월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최대한 다 배제를 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한 인테리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디자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어찌 보면은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진행을 했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실제로 이 현장은 평당 110만원의 공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금액으로 보면 대략 한 4천만원 이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추후에 이제 뭐 몇 가지 가구가 더 추가가 되었고 최종적인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금액을 보니 대략 평당 120만원 정도의 공사 비용이 지불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진 속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샤시가 이제 신규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 두 가지 이제 비용은 제외된 나머지 공사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쪽을 먼저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랑 샤시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아트월 벽면이라든지 쇼파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배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도배 벽체 마감 그리고 바닥은 마루 그러니까 자재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도배지는 LX 베스티 제품군 중에 미니 화이트 아이보리 제품으로 들어가셨고 바닥 같은 경우는 동화 자연 마루죠. 나투스진 제품에서 테라 바닐라.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굉장히 좀 화사하고 좀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대신에 과하게 또 밝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명 색상을 아마 주백색으로 통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색감 톤을 조금은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설계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안방 정도 간단히 살펴보면 요 부분은 그래도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뭐 어찌 보면 간단한 방법이겠지만 화장대 쪽에 지금 템바보드를 이제 벽면에 이제 설정을 해서 템바보드 색상이랑 지금 붙박이장 색상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색깔은 보시면 아마 저 가구 문짝 색상은 예림도어에서 생산되는 매트 캐시미어 제품으로 보이고요. 그 옆에 이제 템바보드는 이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템바보드 중에 하나인 영림 제품 중에서도 이제 PS04 뭐 색상으로 통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크림 계열의 색깔로 이제 톤을 맞추신 것 같고 지금 문틀 색상들도 보시면은 PS03호 색상으로 그렇게 이제 통일감을 주신 것 같아요. 주방 쪽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 집은 지금 제가 사진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가구 색상은 아예 전체 통일을 하신 모양입니다. 전부 다 이제 매트 캐시미어인 것 같고 메인 주방 쪽도 이제 매트 캐시미어 색상으로 조금은 이제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냉장고 위치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식탁 옆자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는 이제 뭐 장식장이나 뭐 간단한 이런 수납장을 놨던 곳에 이제 붙박이를 이제 신규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키 큰 장을 배치를 하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밥솥이랑 렌즈를 수납할 수 있는 기능 성장을 이제 배치를 하신 것 같네요. 또 펜던트는 또 굉장히 또 약간은 화려한 느낌의 펜던트를 선택을 하셨네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셔야 될 게 비용적으로는 크게 많이 올라가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접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이제 단가가 높은 제품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제품들은 이제 국내 생산용이나 자체 제작 형식의 가게를 가면 쉽게 다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서 인테리어 견적에서 크게 막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 아니거든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을 하실 때 온라인이든 가게 방문을 하시든 이제 비교해 보시고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
다음에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은 이제 지금 300에 600짜리에 가장 베이직한 타일을 선택을 하셨고, 요 집은 샤워 자리에 욕조를 지금 배치를 하셨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욕조 자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되게 길이가 한 1200이나 1100 정도 되는 욕조를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 또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 게, 일반 욕조보다는 제 사이즈 작은 욕조가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막 몇백만 원 차이가 나는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혹시나 이제 이런 자식 형태의 타입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디자이너 분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뭐 이런 이제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해보셔도 되고, 이런 사이즈에서는 기성 제품으로 생산되는 욕조들도 있거든요. 뭐 가령 히노키탕, 이제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이제 욕조도 이제 따로 구매도 가능하고 하시니까, 물론 이제 금액은 조금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히노키라는 이제 우드 자재가 금액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 보니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하시고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기는 클라이언트 분이 욕조 자체를 그냥 안방에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은 요 정도 사이즈면은 그냥 일반 샤워부스를 사용하는 게 제일 편리하긴 하거든요. 클라이언트 분의 이제 레이아웃 변경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진행을 하셨겠다 라고 정도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 같이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급격하게 인테리어 트렌드들이 자꾸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비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제 부담감이 커질 수 없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당연히 비례적으로 디자인이 들어가는 만큼 금액은 올라가는 게 맞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는 거를 아끼셔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이제 베이직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아까 아껴놨던 금액으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사드릴 수 있는 물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소파라든지 뭐 가구, 뭐 장 같은 경우도 간단한 뭐 협탁이나 옆에 뭐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성품 중에서도 이쁜 걸 많이 구매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혹시나 이제 저희 인테리어 상담을 받으시면서 디자이너 분들한테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디자인을 잡아보는 것도 좀 새로운 방식이지 않겠나. 특히 이 베이직한 디자인을 잡았을 때는 한 가지 장점은 이제 그런 이제 기성품들을 배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유행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제 변경을 해 나갈 수 있는 또 재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꼭 이제 예산에 쫓기지 마시고 그 예산에 맞게 좀 현명한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상 강동일 점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필바.